네, 오늘 비빔밥을 좀 해서 먹어볼게요. 라면도 좀 끓이고요. 이제 식사하실까요? 라면 네, 비빔밥하고 라면도 좀 먹어볼게요. 아이고. 일주일이 아주 힘들었네. 아이고, 힘들었어요. 퍼지기 전에 먹어요. 됐어. 아, 맛있네. 지금 드세요. 약간 짭짤해. 조심해요. 앞에 소금까지 넣네. 그래, 이래갖고 한번 먹어보지 마. 맛있는 거 먹으면 이게 더 나은데. 한번 먹어볼까? 다른 거, 다른 거. 맛있어. 고소하네. 고소해. 아주 그 전화를 드세요. 내가 괜찮아. 너무 뜨거워서 나는 먹기나 봐. 아프니까 입맛이 좀 떨어지네. 그렇지, 당연하지. 저는 이게 막 엄청 맛있었는데 아프니까 진짜 막 아프는 거 괜찮나? 응, 괜찮아요. 그냥 먹을만해. 먹어봐. 김하고 먹으니까 상관없네. 고소해요. 오늘 전화 왔어요. 어디 갔지 전화가? 아이고, 식사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. 아, 지금 벚꽃이 다 폈더라고. 다 있어, 도로에. 그래, 뭐 활짝 폈어요 지금. 아침에 도움이 했던 그게야. 가끔 그래 오는데 그래. 그래. 앞집 그 저기 주택이라고 그러나 할 텐데 또 주택 도움이 있었다고. 자기가 지만 잘하네. 그래요? 깔끔하지 이거. 아, 오늘 새벽 5시에. 새벽 5시 몸이 감기 걸려서 조금 누워 있는데 잠이 들었는데 아기가 떼서 왔어요 5시에. 그래 새벽에? 그럼 왜 왔냐 그랬더니 감기 걸린다고 하지 말까지. 내가 빵 줘. 어이구. 그 빵을 구워가지고 또 잼을 발라줬어요. 이제 자자 피곤하다. 그랬더니 책을 읽어달래. 아이고. 아 그래갖고 1시간을 읽어줬더니 6시가 됐어요. 그 6시가 돼서 야 이제 난 피곤하다 자자 그랬더니 안 된대. 더 읽어달래요.
엄마한테 해주려고 하지 나 자야 된다고 아프다고 그러지 아빠가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걔랑 나랑 실강이 하다가 6시 반에 자자 그랬고 결국은 잤어요 자. 걔는 자고 나는 7시 일어나서 가고 그래서 30분 그때 짠 눈 붙였다가 20분 눈 붙였다가 다시 또 준비하고 피곤해 조금 솔직히 늦게 가져왔네 그래서 걔가 요즘에 변했어요 애기가 자꾸 막 고집도 늘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큰일하고 응? 큰일하고 큰일하고 그런 것 같아 막 어쩔 때는 갑자기 막 그 좋아하던 태블릿 PC 그 나나도 안 봐요 지금은 안 봐 왜 그러냐 그러네. 어 그래도 너 왜 그러냐 갑자기 안 보냐 많이 보면 눈이 아프대 잘했네 아, 멋있어 눈이 아파 눈이 아파 그래 어 눈이 아파 그런 거 봐서 그래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콧물 나오고 감기 걸릴 때 눈물에서 눈곱이 좀 꼈대요 저도 얼마 글쎄 그랬더니, 감기 걸릴 때 자꾸 왔어서 그랬더니 그거 눈곱이면서 혹시나 제가 태블릿 PC 많이 봐서 그런 거로 생각을 한대요 아이고야 아이고 그래서 크는 게 크는데 우리가 힘들어. 그렇지. 데리고 달라, 놀아달라, 뭐 해달라 하니까. 혼자라 해봐. 응? 혼자라. 응, 혼자라. 힘이 많게. 자꾸 부모님한테 막 기대는 거야. 그래서 오늘 자서 그냥 푹 쉬고 피곤하니까 푹 자고 내일 또 벚꽃 볼 때가 있나 봐야 돼요 벚꽃도 도로가에 사 벚꽃이야 힘들어서 멀리 못 가고 가까운 데라도 여기 여기 다 벚꽃이야 옛날에는 이런 막 다 먹어 치웠는데 아 이제 못 먹겠네 아 아파트가 팔렸으면 좋겠어 사러 온다며 응? 사러 온다며 아니 이제 구경을 했지 사러 오는 게 아니라 팔리지 뭐 설마 안 팔렸어 응 그래서 저게 이해할 때면 조금 나아지는 거죠 응.
밥 못 먹어요. 주말에. 응. 한 그릇은 나 그거. 아니 나 요거밖에 못 먹겠어. 더 이상 못 먹겠어. 나는 끝났어요, 엄마. 그래? 난 더 조금 더 먹고. 조금 더 먹고 남으면 밥을 하나 담죠. 와, 난 동상태가 안 되니까 안 받아 막. 예전에는 확확 먹었는데. 아, 맛있네. 자, 여기서 끝내고 나서 뭐 드시죠. 자, 맛은 좀 어땠어요? 괜찮아요? 라면은? 라면도 괜찮아요? 자, 그러면 오늘 금요일 저녁은 이걸 다 못 먹어요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에 다 못 먹어요. 배가 부르고 제가 이제 감기가 조금 걸린 게 좀 나아지고 있어요. 목소리가 좀 돌아오는데 주말에 좀 푹 쉬고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멋진 촬영 찍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에는 뭐 벚꽃 구경하러 다들 막 돌아다니실 텐데 다들 뭐 계획을 세우셨는지 몰라. 근데 이제 주말에는요. 주차하기도 바쁘고 짜증이 더 날 수도 있어요. 막 유명한 데는 다 몰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. 맞아. 그죠? 괜히 구경하러 갔다가 짜증만 날 수 있어.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편하게 쉬는 걸로 해도 돼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그걸로 네? 네. 그걸로 잠깐.